밥 잘 먹고 걱정 없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기야 뭐 밥은 잘 먹나? 어 각계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 여기가 부산 해운대 이 집이 있어. 근데 이게 서울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마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에 나무로 된 집 같은 인테리어가 비슷해. 그 부산에는 먹어봤었는데 맛이 괜찮아갖고 서울 비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 주문 되나요? 네. 여기 사장님이 해운대랑 같은 분이에요 그럼? 네네 맞습니다. 아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 네. 그리고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 네. 연어 중에는 뭐가 맛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구리 연어덮밥도 많이 나오고 아, 여성분들은 애기도. 그러면 아구리 하나 주시고요. 맛은 봐야 되잖아. 네, 맛은 봐야죠. 이건 내 거니까. 이거 장어 한 마리 하나 더 해주시고요. 네. 이것도 칼산동도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정도만 해주세요. 일단. 네. 어, 근데 티셔츠가 되게 좋네요. 미키. 어, 이거 그 원래 넷이서 맞춰 입는 건데 아. 어, 그냥 혼자 입고 나왔어. 아니, 이따가 볼 거라서 오랜만에 지금 8일인가 9일째 약간 느낌은 쿠키집 이후에 오지 말라는 것 같아. 네가 사납다고 그걸 내보내서 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응? 이 앞에 옛날에 우리 그 저 나 젊을 때 산타마리아인가 그런 카페였는데 맞은편이야? 약간 빨간색 어, 건물? 똑같은 건물에 똑같이 이 밖에 인테리어도 안 바뀐 것 같아. 부산에서 해먹 가셨을 때는 맛이 어땠어요? 부산 해먹이 맛있었어. 장어 덮밥은 우리 첫째가 진짜 좋아하거든. 서울에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나보고 포장해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먹어보고 싶다. 네. 예, 네, 이쪽 다. 카이센동이 참 맛있는데 카이센동에 살치살 몇 개 올려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 이쪽으로 그냥 주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동일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 좋은데? 장어 먹으러 왔다가 카이센동만. 네. 네. 테이블이 넓어서 좋네요. 어, 테이블이 넓지 않았으면 안 될 뻔했다. 아, 기분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거라서요, 다. 네. 짠. 오, 좋아. 특하고 일반하고의 차이는 보니까 그냥 이건 한 마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특은 한 마리 반 그 차이가 있네. 그래서 뭐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4분의 1씩 갈라서 그대로 밥그릇에 덜어 그래도 뭔가 처음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덜어줄까? 덜어주는 게 낫지? 3분의 1씩 그냥 덜어서 그래도 한 그릇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국물을 넣어야 되니까. 부산에서 먹었던 딱 그 맛 약간 더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럽고 장어 양념이 잘 배있고 그 다음 그 장어 양념이 조금 뿌렸는지 바닥에 밥에 잘 스며들어 있지.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어 자체 맛이 괜찮아. 장어 덮밥이 약간 장어를 아주 큰 걸 쓸 수도 없고 아주 두꺼워도 밥이랑 식감이 좀 잘 안 맞고 사이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건 딱 맛있게. 일단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와사비, 김가루, 실파. 와사비, 김가루, 실파를 넣고 맛을 봐. 오, 이거 와사비 씹으면 올 수도 있겠는데?
너도 괜찮은데? 이거 호박인가? 호박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응?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저 개인적인 취향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괜찮다. 세 번째는 여기다가 똑같이 이번에 해서 국물까지 넣어야 돼, 그지? 오차 즉해가 이게 물을 부으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잖아. 근데 일본에서 먹을 때 이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밥에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굉장히 맛있더라고. 이거 만드는 게 기술 같아. 뭐 일종의 육수라고 보면 될까요? 육수지. 근데 일본에서 먹었을 때 그런 갓소부시 향 엄청 나고 되게 맛있게 잘 만들었더라고. 이게 이 집이 너무 맛있는데 이 국물이 일본 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밥까지는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육수가 진짜 못 따라가. 나 나고야 갔을 때 원래 줄 서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근데 40분인가 50분 줄 서갖고 들어갔거든. 약간 처음에 시킬 때 시켜야지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서 두 개만 시켰거든. 금방 다 먹더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네, 진짜. 뭔가 조합이 너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진짜. 형님 파 싫어하시는데 파 들어가도 괜찮으세요? 파 안 싫어하는데? 왜? 아, 혹시나 해가지고 좀 오늘 파가 안 땡길 수 있으니까. 실파잖아. 너 자꾸 더 달라는 거지,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를 수차례 연발하는 거는 더 내놔라,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런 뜻이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봤자 좀 장어덮밥이겠지 싶었는데 기본 빵을 하니까 장어덮밥이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요. 저런 오차치케 같은 걸 주는 게 마지막 거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덮어놔. 자꾸 뭘 이동시키지 말고. 아우, 와사비가 왔다. 아우, 와사비가 세네. 괜찮은 것 같아. 맛있지? 약간 맛의 표현을 좀 달리 하자면은 기운 없고 되게 힘들었을 때 먹으면 그런 기분도 풀리고 좀 에너지도 회복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풀릴 수도 있지. 그 느낌. 그 느낌. 이렇게 하래잖아. 이렇게 해서 김에 싸서 이게 이렇게 싸면 뭐를 먹는지가 안 나와, 그지? 참돔. 아무튼 참돔. 근데 뭐 이게 참돔? 이게 또. 카이센동도 여기만의 좀 맛이 다르네. 맛있네. 여긴 또 소스가 맛있어. 지금 보면. 그 간장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간장이 아니니까 또 그게 맛있어. 밥 양이나 이 간장 소스 튀지 않고 잔잔하게 딱 맛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간이 약한 건 아니고. 간장이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 건가? 새콤한 맛이 나지. 네네. 근데 새콤한 것도 새콤한 거 나름인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지금 거는 상큼하지?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상큼한 건 좋아. 약간 유자 폰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유자 폰즈 맛이 좀 나.
회 두께가 조금 얇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식감이 괜찮네요.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김을 하나 싸서 먹는 게 맛이 괜찮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김이 들어가니까 맛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 음식이 그런 소스 쪽이 좀 발달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양념 해산물도 많이 나니까 뭐 절임이나 이런 소스나가 좀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도 가면 그런 절인 음식이 되게 잘 돼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고 연어 생 한 점, 익힌 거 한 점 나 덜어주고. 아니 내가 할게. 약간 붓이 있네? 그러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 처음 보는 신기하네. 먹어봐. 나는 하나 더. 맛있네. 내기도로도 맛있고. 내가 이거를 따로 맛을 봐야겠어. 간장도 그냥 간장이 아니라 약간 그 갓소부시 들어간 간장에다가 유자폰즈 좀 넣고 샥. 자, 가볼까? 아까 거랑 차이가 특에는 성게소하고 참치, 뱃살이 들어가 있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연어 알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맛있다. 야, 이런 덮밥을 한 4개, 5개는 그냥 먹는데? 맛있어서 가니까. 근데 약간 맛없으면 잘 안 드시잖아. 나 맛없는 거 안 먹어. 맛없는 거 진짜 싫어해. 모양은 참 이쁘다, 이게. 생선하고 알하고 밥하고 약간 토칭해서 불맛이 나고. 이 내기도로도 정말 부드럽고. 아, 부드러운데 표현하기 힘들다. 이게 레몬이야? 라임이야? 라임이야? 레몬 아닌 것 같은데. 아우! 라임이구나. 오! 내 안에 연어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씩만 갖고 온다. 잘한다. 맛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저희 그 모찌리도 한 4개. 네. 이거 먹어야 돼. 정말 좋지. 준비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에 준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않아? 맛있어. 진짜 이 맛있어, 모찌리도 우거. 그래서 내가 좋아해 이거. 이것만 10개 더 먹으래도 더 먹고 갈 거야. 한 입에 털어놓고 싶다. 벌써 끝난 거야? 내가 원래 이 장어 덮밥을 좋아해. 이 집은 서울에도 지점을 하나 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부산에서 먹던 맛 그대로. 장어도 적당한 크기의 장어를 양념도 잘하고 밥하고 아주 먹기에 딱 좋은 양념을 싹 발라갖고 너무 먹기가 좋았고, 그다음 카이센동 같은 경우도 소스가 조금 특별한 것 같아. 이렇게 다 부어도 짜지도 않고 제대로 한 끼 먹기에는 괜찮은. 사실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가격? 가격이 약간 나간다. 그리고 예약을 하거나 줄 서야 된다 빼고는 뭐 괜찮은 집.
맛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돈 지불하고 먹을 만한 그런 집 같아. 아무튼 오늘 맛있는 집에서 약소하게 먹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좀 하고 싶은 게 약간 인테리어나 외경이나 그냥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자기들도 되게 좋은 게 아닐까. 어쩌라고? 젖절. 뭐?